안녕하세요, 솔잎농원입니다. 아, 지금 밖에는 치맛바람이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 아, 치맛바람, 꽃샘추위 때문에 밖에는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요. 아, 지금 하우스에 문 닫고 들어가니까요, 아우 더워, 뜨끈뜨끈합니다. 자, 근데요, 저희가 고추를 심은 지 36일째 되는 날이고요. 등질라 죽겠습니다. 아, 이게 고추가 잘 크다가요, 요즘에 밤 기온이 워낙 진짜 되게 안 좋잖아요. 밤에 춥고 막 낮에 뜨겁고 기온 진짜 심해고 막 밤에 막 춥고 막 무슨 꽃샘추위가, 5월 다 돼서 꽃샘추위가 오는 해가 어딨어요. 이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응. 되는 거요? 되는 거지. 아, 안 되지. 아, 그래가지고요, 저희 고추가 약간 냉을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노지에는 고추를 언제 심어야 되나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있는 곳은 경기도 화성 지역이고요. 이제 5월 5일이 원래 고추 심는 해였습니다. 자, 근데 지구가 점점 온난화로다가 약간 점점 따뜻해지면서 고추 심는 시기가 5월 초, 4월 말, 뭐 그랬다가 4월 25일, 4월 20, 그때까지 점점 내려왔는데요. 올해 이제 노지에 일찍 고추를 심으신 분들은 아마 이 경기도 지역이에요. 아마 큰 낭패를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 노지에 뭐 고추가 아니라 다른 작물을 심은 분들 있잖아요. 기존에 심었던 대로 심었다가 냉해 피해를 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올해 노지에 고추를 심는 분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딱 그 네이버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야, 2주일치 날씨가 어떻게 돼? 딱 보니까요, 내일 낮 기온 뭐 6도. 낮 기온이 6도라고? 아니, 내일이 수요일인가? 응. 어? 응. 아, 내일 낮 기온,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9도, 목요일 날 낮 기온 5도. 어, 추워 그러면? 그래, 밤 기온 13도, 그 다음에 9도, 18도, 다음 주에는 뭐 7도, 16도, 6도, 18도, 7도, 18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직 고추는 심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올해는 날씨가, 봄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이제 노지에 밤 기온이 한 10도 밑으로 떨어졌을 때 고추를 심게 되면 냉을 먹게 되면서 이제 성장에도 지장이 있고요, 많이 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5도 6도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요, 서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냉 먹으면요, 얘네도 되게 버벅대고 잘 안 자라요. 아, 저희는 이제 뾱뾱이도 해놓고 비닐 하우스라 괜찮겠지라고 해서 이제 한참 전에 심었는데, 잘 된 거는 되게 잘 됐는데 안 된 거는 아, 다 몇 개 뽑아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막 바닥지가 죽을 것 같아요. 자, 고추꽃도 폈습니다. 자, 일로 와봐요. 자, 원래 어? 방송이 된 게 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잘 된 걸 먼저 딱 보여줘야 돼. 아, 좋네. 야, 어떻게 된 게 겹순이요? 걸음을 그냥 철철 그냥 두더니 이렇게 됐구나. 겹순해서 고추 달리게 생겼어 벌써. 야, 자기가 이거 무쳐 먹을래? 대륙부터. 야, 나 진짜 겹순이요. 방아다리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꽃도 폈어요. 이렇게 굵은 겹순을 보기는 난생 처음입니다. 자, 겹순은 다 따고. 좋은 걸음을 많이 줬는데 이 추위 기온 이상. 자, 방아다리를 벌써 편집. 기후 변화? 아, 몰라. 기후가 이상해졌어. 자, 여기 딱 보시면요, 되게 좋았잖아요. 되게 좋은 게 딱 보면 새순 올라오는 데서 다 오글오글 합니다. 오글오글해. 아, 얘도 잘못되면은 얘처럼 될 뻔했습니다. 얘는 야, 맨 처음에는 좋았다가 바짝 오그라들었습니다. 아, 다 오그라들었어 이거 봐. 아니, 무슨 꽃샘추위야. 저희가 뾱뾱이를 해놨는데 대충만 덮어놓고 그냥 괜찮겠지라는 생각에서, 아니란 생각에 그냥 며칠 지나다 보니까요, 아, 이게 이파리가 이렇게 오글오글 아주 화딱질 나게 생겼습니다. 자, 요런 거는 그냥 이렇게 훑어지면은 다 싹 배가 굵은 만큼 굵어졌기 때문에 그냥 방아다리 밑으로 다 훑어주는 거고요. 아우, 굵다 얘도. 얘네들은 이제 좀 있으면 깨어날 거고. 아우, 야, 자기야, 이거 너무 버리기 아깝다. 이거, 야, 자기야, 이거 묻혀봐 좀. 자, 이렇게 방아다리 밑으로 다 훑어주고요. 멋지다, 안 차냐. 일단 방아다리
얘 놔둘까? 놔야지. 따먹어야지. 컴온. 뭐 컴온 따먹어. 아니요 나도. 원래 방아다리도 관계가 아니요. 따야 되는 거야. 이. 아 따야 되는데. 에휴 안 돼. 따줘. 이게 영양분이 위로 쫙쫙 올라가고. 아, 얘네들이 자라서 꽃이 다 필 거야. 꽃이. 야 필라고 해고 벌써 이렇게. 그럼 꽃이... 뭐하냐. 밖에 날씨가 이 모양인데. 나 아, 진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올겨울에 뜨뜻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그지. 그렇지. 아 그리고요 올해 까치가요 집을 높게 짓지 않고 아래쪽으로 줬다고 합니다. 까치가 이제 집을 아래쪽으로 짓는 이유는 바람이 그냥 그만큼 많이 불 거를 까치들은 알기 때문에 집을 옛날 작년에는 높이 줬으면 올해는 낮이 준 거예요. 바람에 집이 안 날아가라고. 그리고 입구 있잖아요. 입. 집 입구가 또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돌풍도 많이 불지 않을까. 아,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우리는 하우스라 그럼 치명적인데. 자, 그리고요. 여기 딱 보면 얘도 상태가 진짜 양호해고 되게 좋아. 야, 나 저요. 머리 탈라고 이렇게 잘된 꽃이. 잘된 꽃은 처음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좋았다 말았어? 며칠 신경도 못 쓰고. 어,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냉을 먹었습니다. 아, 나 짜증나 죽을 것 같아, 진짜. 아, 나 추워. 저 문 열렸어. 자, 그리고요. 얘는요, 아, 상태를 보시면, 원래 방송이 되는 게 이런 거, 맨 처음에 좋은 거 보여주고, 나중에, 아, 이런 거 안 보여줘야 되는데. 그치, 원래 이런 것만 보여줘야 되는 거. 근데 원래 이런 것만 보여줘야지.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가려야 되는 거. 저는요, 엄마가. 이건 카메라만 마음이요, 이렇게. 그치? 안 보이게 가려야 되는 야, 여기 현창님은 가려. 자, 그리고 저는요, 엄마가요, 밥을 못 줘가지고요. 에휴. 이게 냉, 뭐냐고 이게 진짜 냉 먹은 거 그거다. 그래 아 나 진짜 짜증나 죽을 것 같아. 꽃 이쁘게 필 건데 아 엎어버려 이거는. 자기야 아, 깜짝이야. 여기서 고추가 어 건강하게 자란 애랑 냉을 먹은 애랑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럴 것 같아? 한번 맞춰봐. 어떤 차이? 응. 왜 얘는 똑같은 밭인데 얘는 괜찮고 얘는 냉을 먹었을까? 걔 면역력이 떨어진겨. 왜? 자식도 똑같이 나도 어떤 애는 건강하고 어떤 애는 맨날 감기 걸리고 그게 어쩔 수 있나? 다 똑같은 거 같잖아. 근데 왜 면역력이 왜 떨어져? 걔 영양분 덜 빨았나 보지. 아 당연한 거지. 자 예, 정확한 거는 쭉쭉 뭐 제가 잘 빨고 잘 먹어야 되는데 제가 꽃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냥 10년 대충 접었습니다. 다 10년 대충 접었는데 생각을 하면 딱 간단해요. 얘랑 얘는 냉을 안 먹고 멀쩡해. 얘는 냉을 먹었어요. 그죠? 근데 사람으로 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고추가 땅에 활착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으면 영양분도 쫙쫙 빨아먹고 거름도 빨아먹고 그럼 어때요? 신진 대사가 원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양분이 위로 올라왔다 얘가 광합성 촉진해서 또 밑으로 내려주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때요? 이제 신진대사가 원활하면서 이 속 안에서 알게 모르게 걸음기 물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람으로 치면 아 저기 물로 치면 멈춰있는 물은 오는데 흐르는 물은 얼지 않잖아요. 이런 원리가 아닐까. 아니지. 그리고 또 이제 현찬은 뿌리화채 현찬에는 물도 영양분도 제대로 빨지 못하니까 이제 물이 흐르는 유속 속도가 느리니까 그만큼 그래요. 아 통과. 아, 나는 아, 이거. 그렇다, 혀. 어? 아, 그렇다, 혀. 빨리 하고 가자. 아우. 자, 그리고 이제 추워. 이렇게 다 빨리빨리. 이제 해가 지니까요. 빨리빨리. 이렇게 빨리. 빨다. 하나 다리 밑으로요. 다 훑어 주겠습니다. 빨리빨다, 빨리빨리. 자, 야, 이거 진짜. 보시면, 어? 딱 분명히 또 이러신 분들 있어요. 야, 밑으로다가 이파리 좀 남겨놓지. 다 훑으면, 어? 위로만 자라고 대가 굵어지겠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말씀. 이거 도끼로 후려쳐도 잘 안 넘어갈 것처럼 두꺼워지고 짱짱하기 때문에 싹 훑어주겠습니다. 그래. 자. 작년에도 굵었는데 야, 올해도 봐봐. 굵다. 야 진짜? 근데 응? 얘네들이 영양분 너무 뺏어먹어갖고 안 굵어질 것 같아. 그렇지. 얘네들이 더 크겠어. 야, 어떻게 겹순이 더 굵어. 얘 굵어지려고 그래.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오늘 이렇게 방아다리 밑으로다가 입하고 줄기 싹 훑어지니까요. 제 손이 좀 더러워요. 그래서 그냥 살균제 한번 뿌려주고요. 이제 꽃이 어우 많이 피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뭐냐 걔가 누구지?
네? 여기 담배라방냐 가고. 살균제. 어. 담배라방냐 가고. 내가 누구지? 아, 통채벌레야. 담배 나방하고 통채벌레를 같이 죽일 수 있는 물약을 한꺼번에 주겠습니다. 꽃이 폈음께 줘야 되겠네. 통채벌레. 아, 이제 필라고 하니까 미리 방제 차원에서 한번 뿌려 주겠습니다. 자, 자기 빨타. 아이고. 에휴. 꼼꼼하게 줘.